육삼입니다. 예, 오늘은 김광석의 거리에서 가을 노래 특집 2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여자 노래였으니까 이번에 남자 노래. 이거 남자 여자 구별은 없지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악보를 만들고 제가 어제 솔페이지 모임이 있어서 솔페이지에서 요거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그때 완곡을 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틀어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광석 거리에서 기타 솔로를 한 거고요. 간주. 슬픈 추억을 틀렸죠. 예. 자, 김광석의 거리에서는 공부할 게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마이나에서 루트를 반음씩 떨어뜨린 거죠.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올려드리면, 저 그림을 보시면 A 마이너를 이렇게 5번 줄에 라, 도, 미 1, 2, 3번 줄을 잡은 상태로, 요거 A 마이너 폼이죠. 우리 코드 턴 할 때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스테어웨이 투 헤븐 보면 에릭 레드 제플린의 뭐 이렇게 나가죠. 그거를 뭐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4, 3, 2 타브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반음 떨어뜨려서, 그러면 A 마이너 슬러시 G 샵인데, 이거 A 마이너의 메이저 세븐하고 같은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솔로 반음 더 떨어져야 되니까 바레를 4개를 다 잡고, 그런 다음에 반음이 더 떨어져야 되니까 폼을 F 샵 마이너 세븐 플랫 5처럼 잡으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라, 솔샵, 라플랫, 솔, 파샵으로 계속 반음이 떨어지는 마이너의 메이저 세븐 분위기를 내준 거죠. 피크로 하셔도 되고 손으로 하셔도 되세요. 뭐 단선율이니까. 그런 다음에는 D 마이너를 이렇게 D 마이너의 에드나인 폼으로 잡으시고 4, 1, 2, 3 아르페지오 순서가 틀려요. 개방현을 치게 되면 개방현이 오히려 낮은 음이 되기 때문에 타브대로 치시면 되죠. 아주 좋은 소리가 나죠. 마치 스카브로 페어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2세븐 7, 6, 7호 잡으시고 어그먼트니까 타브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다 제가 해놓은 거라 어려운 건 없어요. 손 모양 연습만 하시면 되시는데 이거 많이 써먹을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울 때지만 이런 식으로 저하고 많이 레슨 받아보신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E 마이너로 이거를 편곡을 하면 더 쉽죠. 이거 우리 가을 편지 할 때 레슨 시간에 했었잖아요. 12스텝 할 때. E 마이너는 1, 2, 3번 줄이 코드가 다 개방현이니까 이것만 해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E 마이너는 좀 원곡보다는 많이 낮으니까 여자 키로 하시면, 여자분들 할 때는 개방현 치시면서 7, 6, 5, 4 하시면 되세요. 뭐 참고하시고 A 마이너 할 때는 그런 다음에 그리고 노래에 들어가면은 A 마이너와 A 마이너 메이저 세븐 D 마이너까지 우리 공부했던 것 같지?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만 하는 거죠. 실전에서는 거리에 가로등불이, 아까 요거 전주에서 했던 걸로 D 마이너는 D 마이너 9 처리한 거예요, 제가. 하나 둘씩 켜지고 허물고 놀라마 또 하루가 참 모든 것이 가도 되고 모든 것이 꿈결 같아. A 마이너도 그냥 이 자리에서 라, 도, 미 5, 3, 2, 1로 개방현이 5번 줄 라가 있고 1, 2, 3번 줄 마이너 잡은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야 그 다음에도 유리에 이렇게 들어오죠. 비친 내 모습은 뭘 찾고 있는지 기억하려 하여도 허한 눈길만이 되돌아와요. 스트로크 전환하시고 그리운 그대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려운 거 없죠. 해븐 떠나버린 꿈 사랑에 또 다시 가서 어거먼트 G샵 슬픈 추억은 소리 없이 흩어져 이젠 그대 모습도 이리로만 안 되지 또 그대 모습도 나눈 사랑도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 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타 솔로로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자, D 마이너에서 미, 미파 해머링, 그 다음에 해머링 풀링 오프 도레미솔 블루노트를 새끼손가락으로 해머링 풀링 오프로 그 다음에 우리 솔라도를 맨날 하던 거죠. 이게 C, A 마이너니까 라도, 레, 미, 솔, 라도 펜타토닉 와서 라도 요번에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밴딩을 이용해서 이게 좀 어려운데 80 도레라까지 슬라이딩 커드웨이 안 된 기타들은 좀 하시기 어려운데 연습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5를 한꺼번에 잡고 뭐 그런 다음에 뭐 새끼손가락으로 하셨으면 어느 손가락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까지 그 다음에 트레몰로 하셔도 괜찮고 그냥 치셔도 괜찮고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아주 전형적인 펜타토닉 애드립 패턴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거리에서. 그래서 요거는 따로 발췌해서 리그에도 올릴 거예요. 우리 책에도.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하시면 아주 좋은 리그 될 거예요. 아주 상투적인 릭도 썼지만 17까지 가서 좀 특이하게 좀 다시 또 라인을 잡았어요. 되게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자, 반주 파일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안 했죠? 취향껏 하시면 되겠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반복하시고 코다 간주 뛰어넘어서 엔딩으로 오는 건데 잊혀져가요 더딘 시간 속에 잊혀져가 제가 그 강의할 때 어떻게 엔딩을 했냐면 그냥 이렇게 끝내도 되죠. 근데 좀 재미없으니까 시간 속에 잊혀져가 엔딩을 했거든요. 아까 우리가 한 거를 빨리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코드 톤 할 때 엔딩 할 때 2, 7, 4, 5, 13, 12 그런 다음에 D, Am999 이렇게 끝낸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Am이나 발라드 노래 끝날 때 써먹으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임팩트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완곡을 하게 되겠죠. 예. 완곡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재밌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거리에서 참 좋은 노래죠. 이거 왜 제가 또 악보를 만들었냐면은 아 도대체 이거 가사를 못 외우겠어요. 이 평생 불렀는데도 라이브에서 이걸 외워서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악보를 차라리 만들어서 이 기회에 좀 외우자 했는데 아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냥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요번에는 제가 지금 일요일날 오늘 레슨이 없는데 오늘은 레슨생이 없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아침 8시에요 8시에 지금 영상 올리느라고 아 잠도 들깬 상태에서 올리는데 오늘은 좀 이 영상 올리고 좀 운동 좀 하고 푹 쉴 생각인데 예. 자 거리에서 연습 많이 해보시면 연습할 게 많으시죠? 되게 재밌게 하실 수 있고 내일 상급반 때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상급반 분들은 요거 미리 한번 좀 많이 보시고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가을 특집 2번째 김광석의 거리에서였습니다. 예 윤기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